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빙센터에서 사고뭉치 선물요정 버나드를 맡은 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 마을을 지키는 활력요정 샤이니를 맡은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타클로스를 납치한 마마보이 악당 네빌역을 맡은 신동엽입니다.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애니메이션 더빙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또 OST까지 부르게 되고 정은지 씨와 함께 OST를 함께 부르게 돼서 정말 기쁘고 네, 여러분들께서 세이빙센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저 좋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하던 터라 그리고 목소리로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이번에 세이빙센터 보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보시고 뭔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빙센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멤버 중에 백현이라고 정말 성대모사도 잘하고 모창도 잘하는 정말 끼가 다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대본을 읽으면서 어떤 목소리가 제일 잘 어울릴까 서로 장난도 치고 뭐 대역도 대신해주고 했었는데요. 물론 세이빙센터 성우로 제가 하는 거지만 저 수호로서도 꼭 목소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제 목소리로 하자고 백현이가 또 제안을 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 목소리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멤버 에이핑크 멤버들도 제가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더빙을 할지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이빙 산타 꼭 저희도 다 같이 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는 따로 또 극장에 가가지고 다 같이 볼 예정입니다. 네. 아, 근데 따로 만나서 연습을 했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아.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SM타운 위크라고 FX 선배님들과 함께 콘서트를 가질 예정인데 저희의 음악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젠가 크리스마스 날에 저희가 노래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면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